톰 크루즈의 몸값이 높은 이유, 맨몸 액션,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미션, 역대 미션 임파서블 촬영지, 식상해지기 전에 바꿀 때가 됐다 시리즈 비틀기, 이제 곧 환갑잔치, 다음 편이 톰 크루즈의 마지막 미션일까 등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줄거리입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은 IMF, 덕분에 에단 헌트는 팀의 지원도 없이 혼자 테러 조직 신디게이트를 추적하게 되죠. 이때 의문의 여성 일사에게 도움을 받고 신디게이트를 없앨 절호의 기회를 얻은 에단은 다시 팀을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사상 최악의 위기, 불가능한 미션,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입니다. 자, 미션 임파서블의 다섯 번째 이야기 로그네이션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대학 없이 맨몸으로 소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턴트비를 주는 이 내가 받겠다. 아, 최근에 했던 것까지 다 맨몸 액션을 했다. 그렇죠. 1편에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와이어 액션. 그것도 자기가 했고요. 2편에 암벽 등반. 3편에 그 빌딩을 건너다니는 액션. 4편에 부르즈 할리파에 올라가는. 네. 그것도 자기가 했고요. 두바이. 그리고 이번에 로그네이션에서 예고편에 나오는 비행기 타고 이제 1525m? 아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와이어 하나 매달고 진짜 찍었어요. 그거 매달리면 똥 싸는 거 아니야, 그거? 아유, 똥을 싼다니요. 아니, 무섭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이 장면을 찍으려고 개인 보험을 해약했대요. 아, 해약을 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죽을까봐? 이걸로 보험 사기 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편에 이제 오우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렸대요. 암벽 등반할 때. 아, 진짜로? 죽을까봐. 근데 톰 크루즈가 그냥 자기 하겠다고 해서. 아니 CG라는 게 더 편했을 텐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겠다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감독이 농담이었대요 처음엔. 비행기 직접 한번 매달려 보실래요 라고 했는데 친절한 탐형은 바로 오케이. 비행기가 이제 날 때 바람이 불잖아요. 기압이란 게 높아져가지고 카메라도 박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럼 그 정도 속도면은 물건 하나가 날아서 맞아도 바로 직사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눈을 떠야 되잖아요. 일단 연기를 해야 되니까 눈에다 이제 특수 렌즈를 달고 뭐 청력 보호 장치를 달고 이제 와이어 하나에 몸을 매달고 나가는 거죠. 그것도 8번 찍었대요. 8번이요? 네네. 여덟 테이크를 찍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진짜. 역시 형은 괜히 탐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The syndicate is real. They know who we are. 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면은 네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또 그렇죠. 또 묘미가 있잖아요. 스파이 초보물은. 그 한 곳에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계속 날라다녀야지.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 있는 스파이물은 항상 한국에만 있잖아요. 아, 제작비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 있는 스파이들은 한국에 관심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국정원 보시면 알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이번엔 또 어디에 갔는지 궁금한데 일단 1편부터 한번 돌아볼까요? 그렇죠. 1편에는 뭐 오프닝에 정도 나오는 그 체코. 체코. 프라하. 국립박물관과 그리고 뭐 카를교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떼제베 위에서 이제 싸우는 장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2편. 가장 빠른 이제 기차라는. 2편에는 이제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절벽. 개팍 절벽이라고 나오는데 뭐 거기서 매달렸고. 네. 그리고 오토바이 장면으로는 뭐, 베어 아일랜드의 뭐 라떼루즈. 3편에 이제 유명한 로마의 뭐 바티칸들이 보이는 그렇죠. 티버강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미국 버지니아의 뭐 체서피크 만대교. 그 대교 장면, 브릿지 장면 있죠? 네. 거기가 이제 뭐 미국이었고요. 4편에는 헝가리의 이제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로 원래 유명한 곳이에요. 중립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네.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고요. 5편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빈. 그리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뭐 그리고 영국 런던. 이렇게 나오죠. 다음 편에 이제 또 한국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강남은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어 오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이렇게 옥류관에서 냉면 먹거나 압록강 건너다가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제 오인 받아가지고 총격받고 그 정도는 나와야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제 한국어 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리고 이제 5편에서는 이 오스트리아 빈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오페라 하우스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촬영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월드 프리미어 장소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시사회랑 생각하면 되는데 배우 주연 다 오고 관객들 주요 상담들 모셔놓고 우리 영화 이렇게 찍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자리죠. 거기를 IMAX 그 회사랑 그리고 여기 이제 스카이댄스 그 제작팀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다 IMAX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뭐 3일간 가로 37m, 세로 11m의 스크린하고 600km에 달하는 프로젝터. 하여튼 돈을 많이 잃었다 이거잖아요. 그거 뭐 이게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그렇겠죠. 서라운드 빵빵할 거 아니야. 거긴 또 다 해가지고 설치를 했대요. 거기서 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간지나겠어요. 그래서 간지나지. 사람들이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 하면 이 장면이 나오겠지 했는데 요거 의도적으로 안 나오게 하면서 이번 편은 좀 뭔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걸 쓴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와이어 액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편까지 꾸준히 이게 다른 형식으로 패러디가 되어 왔어요. 2편에서는 이제 헬기에서 환풍로로 가는 장면 그걸 뛰어낼 때 와이어 매달고 딱 들어가죠. 그리고 3편에서는 건물을 침입할 때 와이어로 이제 바로 매달아서 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있고요. 4편에서는 그리고 브루즈 할리파에서 나오는 모습도 있는데 그것랑 조금 틀어가지고 제레미 레너가 그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 카드 보안카를 바꾼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조금 줄은 없지만 거의 유사하게 연출이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편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막 뛰어다니죠. 그렇죠. 막 뛰어다니고 근데 이제 줄 대신에 아마 수중 액션을 대신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비틀기가 있는데 원래 시리즈마다 악당이 항상 죽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1편에서는 헬기가 터져서 죽고 2편에서는 총으로 쏴 죽이고 3편에서는 적이 막 많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 총으로도 죽이고 차에 치여 죽이고 4편에서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계속 죽이는데 이번 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가서 확인해주시면 어떻게 또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리즈마다 항상 배신자가 있어요. 1편에서 3편까지는 조직원들이 항상 배신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전 요원이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서 이제 탐형을 고생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또 배신을 가져오긴 했는데 요거를 다른 느낌으로 배치를 한 거죠. 아예. 그렇죠. 예, 예. 아예 애매하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 코드는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예. 이번에는 좀 살짝 비틀어서 예, 예. 미션 임파서블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 그렇죠.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The syndicate is real and they know who we are. 탐영이 네. 이제 곧 환갑입니다. 다음 편 또 제작 중이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6편까지 그러니까 4, 5, 6편 이렇게 3부작 시리즈가 하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아직 예정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이번 편이 개봉할 때 이미 내년에 이제 6편 찍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늦기 전에? 아, 그렇죠. 늦기 전에 다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4편 때도 주인공 교체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레미 레너가 이제 새로운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고 4편에는 톰 크루즈가 멘토형으로만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던 게 3편 때 이미 그 한 번 계약 파기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를 만났을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네. 소파에 올라가서 아 이러고 갑자기 앞에 와가지고 막 이러고 네. 뭐 이렇게 오프라 웨이브리랑 갑자기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아 지금 이걸 톰 형이 다 했던 거예요. 네. 정신 나간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이게 일명 소파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나 보지? 그때 엄청난 타격이 갔죠. 아 그래서 이제 계약이 파괴되는 거구나. 그거 플러스 3편 흥행 실패 그리고 사이언톨로지 그게 그때 한 번에 다 터졌거든요. 파라마운트랑 결별을 하고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회사를 차렸어요. 유나이티드 뭐 아티스트인가를 차렸는데 그걸로 뭐 발키리까지 찍었는데 저 안 됐죠. 그래서 다시 톰 크루즈랑 같이 제작하던 사람이 찢어지고 톰 크루즈도 나와서 파라마운트랑 재계약을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불리한 쪽은 톰 크루즈니까 조금 화해 제스처를 잘 취해서 다시 이제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 교체설이 꾸준히 나왔었던 거고 이제 다시 이번 편을 찍겠는 됐지만 6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나이 때문에. 근데 네. 또 미션 임파서블에 톰 형이 안 나온 거는 좀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또 생각해보면 간달프 형도 액션 하시는데 톰 형은 못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53세면 아니 간달프 형은 이제 80, 90 되시는데 이거 간달프 형은 마법 안 쓰고 이게 그냥 막대기 정도 휘두르시는 정도니까 아니 철도 아 이게 뭐 할 거예요. 비행기 매달렸고 뭐 우주 가는 중 우주 인터스텔라 해야지 인터스텔라 사람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그래서 팬들한테는 좀 설이 많아요. 7편 이후로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멘토 역할 뭔가 이제 국장이나 이런 걸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이게 원래 드라마가 이제 원조거든요. 네, 드라마가 옛날에 막 그래요?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었어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되고 있었는데 어.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리부트하면서 그 옛날 시리즈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아.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방향성은 열려 있다는 건 그쵸? 아니에요. 네, 네, 네. 뭐 어쨌든 간 뭐 어떻게 더 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영화 초반에 톰 크루즈 형하고 같이 하늘을 날아올랐는데 아 되게 생각보다 일찍 착륙했어요. 제 취향이 플롯은 아니다. 플롯 자체가 좀 잘 안 읽히고 재미가 떨어지는 플롯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 토르 경우가 좀 그랬고 네. 미션 임파서블의 4, 5가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진짜 좀 이렇게 쭉 그냥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아쉽다. 이건 지금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톰 크루즈의 그 미션 임파서블은 무조건 대박 액션 영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원래 아까 말한 드라마 때부터 뭔가 전통 첩보물이고 팀워크로 뭔가 해결해 나가는 게 더 많았는데 이제 이 그 중간점을 이 미션 임파서블이 새로 시작하면서 4편부터 그 찾으려는 노력이 아마 이 팬들의 이제 입맛을 맞추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게 아닐까. 미션 임파서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확 달라진 부비적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저는 정크였습니다.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빰빰.